SBS가 9년 만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특집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예능 나들이에 나선 정치인들을 다루는 방식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집사부를 채는 책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을 초대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총리까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1위부터 3위에 오른 대선주자들의 출연을 확정해 기대를 높였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집사부일체에서는 조사기관 지지율 1위였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먼저 출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집사부일체 기획 의도에 맞춰 자신의 집으로 MC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남다른 요리 실력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김치찌개를 대접하기 위해 미리 재료를 준비해뒀고 불고기와 계란말이도 척척 만들어냈습니다. 요리가 취미라는 윤 전 총장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는 요리할 시간이 없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이렇게 해야 와이프에게 안 쫓겨나고 살지 않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털털한 화법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동네 형님처럼 말씀하신다는 MC들의 말에 그냥 형이라고 그래라, 나는 지금 백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도 자신을 총장님이라고 부르는 멤버들에게 서결이 형이지 무슨 총장이냐며 그만둔 지 한참 됐다고 호칭을 정정했습니다. 이는 9년 전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한 대선 후보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달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박근혜 당시 위원장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들려주며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고 문재인 당시 이사장도 특유의 소탈한 매력을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밥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시사 상식에 대한 스피드 퀴즈를 푸는 등 자기적인 연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힐링캠프 자체가 토크쇼 형식이다 보니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리얼리티 관찰 예능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이 인기인 만큼 예능 출연이 낯선 정치인들도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반려견 동물 7마리를 키우는 집사 혹은 친근한 말투와 걸음걸이를 지닌 동네형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또 자신의 집에서 손님들을 맞는 상황이다 보니 모든 언행이 전반적인 흐름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첫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감안하면 윤 전 총장은 다른 사부들과 비교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사부일체는 대선주자의 검증 과정 또한 빼놓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다른 후보자들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생각을 단도직입적으로 묻거나 자신의 목표와 비전 등을 이야기하도록 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시청률은 전주 대비 2배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콘텐츠로서의 질적 가치만 놓고 본다면 9년 전 대선 후보 특집에 비해 확연히 발전된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치인의 예능 출연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정치인의 잘못된 환상을 심어 능력이나 공약보다는 이미지로 투표가 판가름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죠. 이 가운데 집사부일체의 대선주자 특집은 계속됩니다. 오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10월 3일 이낙연 전 총리가 연달아 출연합니다. 대선이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은 집사부일체는 당분간 뜨거운 관심 속에서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